그전에 바로 CG 프론트 있다 얘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프닝입니다. 네, 저희는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 36기와 38기로 이루어져 있는 오프닝입니다. 네, 그럼 저희 소개를 한 명씩 할게요. 네. 네, 저는 36기 남자 베이스 하준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6기 드럼 김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기 보컬 맡고 있는 손성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기 베이스를 맡고 있는 정아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기 기타 김송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두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두 곡 다 선배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40주년 공연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블루헤븐 화이팅! 보셨듯이 이제 교내 오비 막내 팀인데요. 이제 36기 4명과 다음에 38기 이제 베이스인데 이번 곡의 다음 곡으로 두 번째 곡을 할 때는요. 애가
부득이하게 키보드를 좀 치게 됐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곡으로는요, 저희 36기가 정기 공연 때 했던 곡인데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남아서 이번에 40주년 때 다시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선배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노사옷의 Different People이란 곡 두 번째로 들려드릴게요. 즐겨주세요. 네. 라이브 둥둥둥둥둥둥둥둥 이런 게 있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레븐 교내 이팀입니다. 네, 블레븐의 40주년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재밌고 그리고 즐거운 노래들로 공연을 준비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화목한 시간 보내시다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레븐 화이팅! 기존 멤버를 제외하면은 저희 35기 기타 호영, 김호영이랑 그리고 보컬인 임문창, 지금 현재 교내 번장 맡고 있는 임문창입니다. 그리고 36기 드럼 김지수, 이렇게 구성된 교내 팀입니다. 아무래도 오프닝을 저희가 맡게 되어서 일단 식사 전에 간단하게 좀 몸 좀 풀고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하기 전에 다 같이 박수도 치면서 재밌게 흥을 돋우기 위해서 올라왔으니까 다 같이 박수도 쳐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곡은 저희가 그 퀸의 이제 메들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광고라든지 아니면 길 가다가 많이 들어보신 노래들 몇 개 있습니다. 아시는 분 다 같이 불러주시고 모르셔도 박수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준비위원장 20기 드럼 이상현입니다. 아, 가슴이 벅차서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1992년도에 제가 1학년이었었고 그때 블루헤븐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20주년 공연을 하게 돼서 저희가 준비기로 처음 무대에 섰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처음 무대라는 것을 밟아봤는데 제가 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블루헤븐을 만들어주시고 20년 동안 꾸겨 와주신 선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지금 40주년 기념 공연에 서 있습니다. 저 이후로 한 번도 끊임없이 블루헤븐 전통을 이어가고 정신을 잘 이어준 21기부터 40기까지 후배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브레이브를 만들어 주셨던 분들 중에 세 분이 와 계십니다. 1기 최수종 선배님, 신용수 선배님, 그리고 2기 백혜숙 선배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 용수가 제보고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고 그랬는데 아직 괜찮죠? 저 두 사람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하고 여러분한테 내 큰 절 드리고 들어갈게요. 그 스티브 잡스가 무슨 뜻으로 그런 음악을 한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했죠. 이런 얘기했어요. The total was greater than the sum of the parts. 뭐, 발음 좀 시원찮은데. 이, 낱낱이 부분의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위대하다고 그랬는데, 이 우리 악기 하나하나의 소리만 들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악기들이 네 개, 다섯 개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위대함은, 전 사실 그것 때문에, 아, 이걸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비단 음악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정의 안에 그 하나하나 합해서 둘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열 스무를 만들고 가족, 사회, 조직 모든 것들이 단순히 그 숫자의 합 이상의 위대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큰절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만들고 이 40년 동안 꾸준히 이어와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큰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기 신동수입니다. 좀 다들 흐뭇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굉장히 못합니다. 한 20년 전에 제들이 좀 크게 행사한 게 10주년 공연을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흐뭇하게 했는데 오늘은 무려 또 그 두 배가 됐으니까 굉장히 그 뿌듯하고 좀 감동적입니다. 제가 근래 그 몇 달 전에 그 예, 블루 음악을 많이 듣는 게 제가 뮤직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갖고 근데 의외로 찾아본 것들이 안 많은데 오디오하고 80년대 중반 후반부터는 그 비디오 촬영용 이런 자료들 제가 좀 듣고 있어갖고 정리해서 디지털화해갖고 이제 학교에 전달하러 연습생을 갔습니다. 예,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그 편집한 드라마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세상 담고 있다가 예정이 생겨갖고 연습실에 이직을 가갖고 아니 그 당시에 아름인가 유진가 누가 그 연습실 있는 그 층에 밴드가 한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이렇게 좋대요. 선배들이 유기적 잘 찾아오고 바꿔서 와주고 다른 밴드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보면 각 기수별로 보면 후배들 중간중간에 그 열성 그 후배들이 있어갖고 아마 그 후배들 덕분에 꾸준히 죽지도 않고 모두 사진을 이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 준비한 것 같고 아까 그 준비하신 분들 지하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신기하십니다. 그때는 이런 장비가 없었었는데요. 저는 블레이브랑 나이가 같습니다. 제가 20살일 때 블레이브는 20주년이었고 지금 올해 제가 30살입니다. 그래서 제 이제 바람은 제가 100주년 행사 때 공연을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이니까 그때 많은 후배님들, 여기 계신 많은 후배님들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배님들도 가급적 많이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날이 좀 계십니다. 오늘은 엄선된 10팀이 공연을 보여드릴 겁니다. 뭐 워낙 참여하고자 하시는 팀이 많았는데 다 실력 보고 잘 잘랐습니다.
네, 두 팀 진행됐고, 그 다음에 저 영유아 애기들은 저기 피에로가 좀 이따가 올 거니까 그쪽에서 피에로랑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우리 블레블레 단체입니다.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마리 11기부터 20기를 지나서 35기가 한 팀이 돼서 만든 무대입니다. 시간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체력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또 실력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고 이 화합된 모습을 오늘 많이 모이신 성우 매니저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공연을 위하여 화이팅!
영부형님 가운데로 좀 오십시오. 안 나옵니다. 영부형님 더 가운데로 오십시오. 카메라 하나도 안 났어요 지금. 카메라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무대 가운데로. 아니 뭐 나를 만나신 거예요? 뭐 정말 만났고요. 다들 재밌게 놀잖아요. 또 만났습니다. 했는데 좀더 열심히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남은 곡 하여튼 어쨌든간에 잘해서 좋은 모습 보이기로 하겠습니다.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음악만 추구하는 저희들 밴드 이름은 사랑으로입니다. 자, 간단히 멤버 소개하면 멀리서 어제 스웨덴에서 날라오셨습니다. 자, 세바스찬 바 드럼입니다. 저희 드럼. 자,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랑머리. 노랑머리. 피그스는 통키. 24기 베이스 김성훈입니다. 그리고 멋쟁이 기타. 자, 불꽃소년 레카. 자, 27기 기타 길순 강길순입니다. 저는 23기 보컬 유영선입니다. 저희들은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밴드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좀 재미있게 이래 대해 보기로 했습니다. 막말은 못하니까 우리 이 장래 새싹들도 있는데 한번 멋지게 저도 23기 저도 올해 이제 37 됐습니다. 무대에 뛰어내려간 지도 정말 오래되었는데 한번 뛰어내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발도 준비하고 멋지게 정말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세바스찬 바의 드럼 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바스찬 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미친 기차, 트루 크레이지 트레인 어지어스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정말로 오늘 땀 많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겨우 한 곡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뭐 열 곡씩 공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도 이제 힘이 딸리네요. 자, 마지막 곡 담배가게 아줌마입니다. 들으면 다 아시는 멋진 담배가게 아줌마 마지막 하고 깔끔하게 내려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이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블랙은 사회 우리 부산 모임에서 잘생기고 싶은 사람들인 주축을 이루는 밴드입니다. 밴드 이름은 창만이 도둑입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21기 기타 손주민입니다. 25기 기타 김창만입니다. 강민지입니다. 19기 드럼 조현진입니다. 21기 베이스 김석입니다. 가야찬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파이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블랙원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만 엄선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드러면 19기 조현진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잘생긴 기타 21기 손주민입니다. 돈 제일 많은 기타 25기 김창만입니다. 그리고 민지야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봐. 아까 카메라 안 잡혀가지고 잘 나오나요 이제? 이쁜 기순이 동생 더 이쁜 강민지 양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생긴 베이스 김성희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25기 기타 김창만입니다. 예, 기타를 제가 치고 잘 치고 싶었는데 아, 좀 아쉽네요. 한 번 더 할까요? 예. 아, 제가 떨거지로 이 팀에 이제 가늠게 이제 합류를 하게 된 바람에 아, 노래 잘 못 하는데 노래를 또 하게 됐습니다. 세곡대 연주곡 하려고 도저히 뭐 실력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어설프지만 한곡 불러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보컬 선후배님께 누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좀 걱정이네요. 예. 막, 충분히 감안해서 막 좀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디오의 위락입니다. 'Cause don't go.
감사합니다.